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를 최대 3년간 더 연장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 결정인데 자영업자들은 환영했지만 한편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 대출 구제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대출 만기는 최장 3년. 원금과 이자 상환은 최대 1년 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달 말로 이 제도를 끝내려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발표를 반겼습니다. 그래도 좀 안 쉬면 되지. 그 뉴스를 듣고 사실 자영업자들 정상적으로 영업해갖고 그 돈 상황 능력이 없어. 많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6개월씩 모두 4차례 대출 연장을 이어오면서 현재 총 57만 명, 141조 원 대출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옥석을 가려 정리하지 못하고 부실 위험을 3년 더 묵힌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이유 때문에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저 만기 연장을 다 4차례 벌써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연장하게 되면 이게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요구에 말을 바꿨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여건 악화로 당초 예정대로 9월 말에 일시의 만기 연장 상환의 조치를 종료시에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만기 연장을 은행이 알아서 해주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도 문제입니다. 은행이 이번 조치로 입은 손해를 다른 일반 대출자들 쪽에서 메우려고 할 수도 있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